아, 기억났다, 정말 재밌었는데. 기억났다. 엄마한테 엄청 많이 맞았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, 뭔데? 그게 그거였어요. 그 엘소드의 과금에서 탄 거. 에이소드? 기억났다. 왜, 통신 요금이 갑자기 10만 원대 터지길래 엄마가 당황하셔가지고 알아보니까, 에? 그래가지고 엄마가 엄청 피셨잖아요. 기억 안 나세요? 너 전에 에소드에 그것 때문에 한 질렀다고? 대 분명 맞았던 건 기억이 나거든요. 예. 네. 그때 영수증 보시고 엄마가 머리 끝까지 화나셔가지고 저 두들겨 쳤던 거. 아, 근데 진짜 그때, 기억 안 나세요, 엄마? 그때 저 피아노 있었을 때, 그때 거기다가 엄마가 뭐 밟아주셔가지고 저 그때 머리 피부 벗겨져가지고 그때 병원 가가지고 꼬셨잖아요. 그러다가 엄마가 당황하셔가지고 아, 근데 뭐 하다가 뭐 에소드 하다가 질렀다고? 그왜 그거 있잖아요, 그 가열기. 아. 그때 강지 가열기 뭐였었는데? 그때 그거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아크 아크엔젤? 네, 엔젤이구나. 아크엔젤에서부터 그 아크데빌까지였어요. 아, 근데 솔직히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말하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, 그거 당시 지를 때 친구도 같이 했었어요. 근데 진짜 머리끝까지 빡쳤었던 게, 똑같이 그 가열기 15개를 질렀어요. 저는 딱 3개 2개인가 3개 정도 나왔어요, 그 장비가. 근데 친구는 7개, 8개를 먹는 거예요. 와, 그 옆에서 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돌리다가 그때 영수증이 좀 크리피했지. 집에 아, 집안에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게 그때였구나. 나는 고등학교 때, 난 고등학교 때 엘소 있었으니까. 근데 나도 그 뭐지? 엄마 몰래 돈 이렇게 결제하고 막 그래가지고 혼났지. 근데 엄마한테 교과서 그 뭐지? 자습서 사야 된다 하면서 그 돈을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받았거든. 근데 엄마가 자습서가 3만 원인가?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받았거든.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이제 자습서를 이렇게 그 서점까지 갔거든. 이제 문상을 바꿨어. 문상 바꿔서 이제 PC방으로 딱 갔어. PC방에 딱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문상을 딱 지르려 했어. 그 근데 순간 아니, 뒤에서 뭔가 싼그 있잖아, 뭔가 그 폐기가 갑자기 확 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딱 뒤에 보니까 아빠가 계신 거야. 갑자기 와가지고 씨, 막 갑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까닥까닥하대. 일어나 하면서 따라와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뭐지, 형장 검증 걸려가지고 엄마한테 다시 저거 상품권 저거 다시 돌려주고, 나는 개처럼 아빠한테 맞고. 골프채로 엉덩이 겁나 맞았다 그때. 아, 나 야, 그때 아크엔젤 프로젝트도 못 맞췄었죠, 그때. 아, 나 그때 레이븐 지금 뭐지, 빈블레이드 그때 먹었을 때 진짜 개눈물 나왔었는데. 아, 나는 진짜 레나 그거 모았을 때 진짜, 와, 진짜 힘들었었는데. 그냥 그거 풀셋이었지. 나 그때 일리장선님하고 아임브로크님이 도와주셨어, 그때. 교환으로 해가지고. 진짜? 그때, 포민이 저 이거 레나 거 얻었는데 교환 가능한가 해가지고. 감사합니다. 그때 뭐지, 직접 거래해야지 그게 저 뭐지 교환으로 얻어지는 거 아, 그때였지. 그러니까 그때 알지. 거래시장 채널 들어가가지고. 그러니까. 아, 진짜. 그때. 완전 생쇼를 했죠, 그때. 옛날에 그분도 생각난다. 엘프러브라는 사람 아세요? 항상 내가 로그인 할 때마다 항상 계셔, 광장에. 엘프러브님이 계속 계시는 거야. 그래가지고 뭔가 좀, 뭔가 신비주의적인 그런 느낌도 조금 강해가지고, 그 사람도 조금 잊지 않을 수가 없었어, 그때는. 소드아트 온라인으로 따지자면 풀다이브 시스템? 맞아. 유튜브에서 업무풍월님하고 슈탈님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막그 얘기가 있는데,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, 어문풍월님하고 저거 애슈타님은 제 학교 후배로 이렇게 같은 출신이라서 지금은 졸업하고 각자 지금 게임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회사 게임업계에서 지금 열심히 종사하고 있고, 어문풍월님은 저하고 계속 좀 어쨌든 종종 좀안 바쁠 때? 안 바쁠 때나 이럴 때 조금 카톡 오거나 연락도 좀 하고 막 그래요. 슈타리는 실제로 이 친구 요즘은 좀 연락은 아예 안 하고 있고, 스페르 누나는 계속 종종 연락하고 있고,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
원래는 어몽풍월님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게임 업계 쪽으로 이렇게 나올 줄은 나가 이렇게 이 진출할 줄은 자기도 자기 자신도 정말 놀랐다고 얘기는 해요. 뭐 아무래도 제가 제 추천을 의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그 후배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내가 다 싸질러 놓은 것 같아. 그게 보면 싸질은 또 결국 만원의 근원. 내가 만원의 근원이었어. 그래도 뭐 좋은 인재 걔가 그렇게 잘 됐다고 하니까 정말 잘 살고 있고 잘 되고 있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긴 놓이죠. 저로 인해 가지고 에소드 지인분들이 제일 많이 저희 학교에 들어왔었어요. 예. 너는 이래 아 전 들어왔는데 형이 있었던 것뿐이고. 그런 거고. 그리고 뽀 그래 뽀는 뭐 8년 전부터 8, 9년 전부터 알고 있으니까 뽀도 내 때문에 들어왔고. 내가 형 보고 잠깐만 닉네임 어디선가 많이 나중에 있는데. 그리고 아 또 요에이라고 있어요. 요에이라고 그 에소드 마리오 그 패러디 해가지고 영상을 올린 그분도 있는데 그분도 저 때문에 이 학교에 이렇게 다시 원래 다른 학교에 있다가 편입해가지고 들어오게 됐고 또 의외로 많아요. 네 의외로 저로 인해서 학교에서 들어온 에소드 쪽 지인들이 엄청 많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사라진 선배니까 이젠 없겠지 했는데 요엘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오빠 이번에 새로운 신입생인데 오빠 이거 그림 만화 좋다고 해가지고 팬이라고 해가지고 이 학교에 들어왔대 하니까 정말 깜짝 놀랐던 거야. 그때 걔 학번이 17학번인가 16학번인가 그랬을 거야. 그리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저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하니까 저 팬이에요 이러더라고. 나는 완전 씨꼬인물인데 이제 사라진 때 됐는데 나를 안다는 게 너무 소름 돋았어. 진짜 구라 1도 안 치고 와 난 이제 끝물인데 아무튼 나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이게 만원의 근원이자 뭔가 좀 뭔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네, 그러네요 좀.